와글와글 시작! 와글와글 시장 가요계 시사남 시장을 정말 정말 사랑하는 남자 진심입니다. 황지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장에도 대세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대세가 있다는데 아마 시장 중에 대세라고 하면 바로 이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군산 시민 여러분들 대다수가 식재료를 구입하실 때는 바로 이 시장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시장이요? 가격 싸죠. 그리고 없는 거 없이 아주 신선도 높은 제품들 있죠. 그리고 정말 친절한 상인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 시장은 바로 군산 역전시장입니다. 자, 군산 역전시장은요,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바뀌고 나날이 발전하는 그런 멋진 시장으로 군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만족감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즘 가요계 대세남을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요계 대세, 젊은 트로트 가수 중에 대세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마음속으로 소유하고 싶은 가수 소유찬 군의 무대입니다. 소유찬 씨! 솔솔 난 그대를 별이라 하죠. 내 가슴 속에 언제나 반짝반짝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모두 다 너에게 줄게. 사내들의 만발한 꽃을 모두 다 나 너에게 줄게. 추워도 또 추워도 잎으로 부족합니다. 별을 따다 꽃을 따다가 너에게로 갈 거야. 솔솔 나는 그대를 별이라 하죠. 내 가슴 속에 언제나 반짝반짝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모두 다 나 너에게 줄게. 사내들의 만발한 꽃을 모두 다 나 너에게 줄게. 추워도 또 추워도 잎으로 부족합니다. 별을 따다 꽃을 따다가 너에게로 갈 거야. I love you, I love you, 난 널 사랑해. You love me, 넌 날 사랑해.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모두 다 너에게 줄게. 사내들의 만발한 꽃을 모두 다 너에게 줄게. 추워도 또 추워도 예쁘게
시장과 이제 본격적인 노래 경연 시작됩니다. 아, 괜찮은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자, 기대해 주시고 첫 번째 참가자 양일상 씨 준비하신 노래 세월 도둑.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월을 도둑놈이야. 아주 나쁜 도둑놈이야. 한 달 구다 훔쳐가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세월이 내 시간을 다 훔쳐가서 조금밖에 시간이 없다. 어젯밤에 살며시 왔다가 오늘 아침 살며시 가버리. 이 나쁜 세월 도둑아 불려내거라 오래간만에 이 노래 들으니까 참 좋네.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 노래 들으니까 괜히 좀 속상해지네. 청춘이 뺏어갔대. 그냥 세월이 그냥 그 가사말이 딱 그러네. 어제 왔다가 슬그머니 그냥 표시도 안 내고 가고 우리는 그냥 모르고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세월 도둑한테 세월 뺏기지 마셔. 네,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양일상 씨 박수. 자, 이어서 다음 참가자 박성래 씨 준비하신 노래 차표 한 장 출발합니다. 어서 오세요. 호이, 호이, 호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이.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달리 가리네. 그리움이 가슴을 적시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추억이 나를 울리네. 박수. 자, 다음 출연자 만나봅니다. 강양임 씨. 오늘 분위기 정말 좋네요. 정말 좋았네. 박수.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좋았네.
잘하셨어요. 아, 군산 역전시장 오시면 먹을 것들이 그렇게 많아. 저는 아까 오자마자 도너츠하고 호떡을 먹었어요. 네, 군것질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은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식사 대용으로 맛있는 간식도 있고, 어쨌든요, 장 보면서 뭐든지 어느 누구라도 까다로운 분이 오셔도 만족하고 돌아가시는 시장이 바로 군산 역전시장입니다. 직접 오셔서 한번 여러분들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해드릴 그런 가수 분야. 이 가수는 국악을 전공을 해서 이 기본기는 일단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 아주 오늘 여기서 제대로 어르신들한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로트계의 아주 인정받은 가수 IQ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IQ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만나봅니다. 이태우 씨 준비하신 노래 내 아내.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태우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사랑하는
당신이 너무나도 아름답네요. 22살 내게 왔던 곱디고운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잔주름인가. 내 곁에 당신이 있기에 나는 행복했고 지금도 당신이 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영원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교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내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요. 예, 근데 무대 밑에서 얘기 들었는데 오늘 대판 싸우고 왔대요. 그래서 또 이 노래를 선곡하신 것 같아. 아, 각시 좀 잘 좀 챙겨주시고 남편 좀 많이 좀 위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만나봅니다. 김주상 씨 준비하신 노래 광대. 여러분 박수로 내주십시오. 아이고 뭐야 이게. 아이고 이게 뭐요? 오늘 말이야 특별히 준비했잖아 내가. 아이고. 남들이야 즐거워서 껄껄 웃지만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만 첫짝봐 첫짝봐 나 쳐다보지마. 난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아픈 단장 하고 얼쑤 어이 얼쑤 번그러진 머리에다 누더기 옷에 연지 건지 곱게 찍어 단장하다고 찌그러진 깡통에 인생을 담아 어이 둥기당 둥기둥기당 내 팔자야. 오늘도 춤을 춘다 둥기둥기 실 어린 광대가. 얼쑤 얼쑤 오늘 그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추석이 돌아오잖아. 예, 추석은 어. 추석인데. 그렇지. 이게 옷이 뭐요 이게? 이게 만든 것 같은데? 만들었지요 수작업에서.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의아한데 이 복장도 그렇고 분장도 그렇고 이 양반은 전문가 같은데 아니래야. 상인이래. 아니. 시장 상인이래요. 맞아요? 예,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옆쪽에 보시면 부부상에 있죠? 부부상에. 예. 어, 부부 수산상회. 예. 새벽 시장도 하고 예. 안에서 가게도 하는데 우리 저 고객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또, 죽겠네. 또 특별히 준비한 거 알죠? 뭐요? 어, 며칠 안 있으면 추석이요. 예. 아이고 우리 조수가 어디? 뭐 송편이요? 빨리 나와서 이거 허락했지 않냐? 뭐야 이게 또? 어, 맛있는 거요? 아 먹을 거. 의상을 특별히 준비를 했는데 말이야 얼른 이거 세탁소에서 막 찾아왔어요. 이걸 왜 날 주어? 명절 얼마 안 남았은 게. 나 입어봐도 돼요? 그렇지. 관객분들한테 가서 구글 한번 해봐봐. 군산 인심이 얼마나 좋은가 안 좋은가. 하다 정말 바지도 보도지하겠네. 더 잘 어울려요? 아, 들으시오 후배님
정말 이거, 멋있네.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응? 이걸 어떻게 하라고? 저 데려가서 한번 더 돌아봐봐. 뭐 좀 생기는 거 있는가? 한번 돌아봐요? 응. 돌아봐도 돼요? 응. 또 오늘 밤에 또 사탕값이라도 줄란가 알아. 아니 그럼 뭐 각설이 타령이라도 뭘 해야지 이거 이거. 어, 해야지. 나는 내 얼굴을 내가 못 보겠네. 이 거울 좀 누구 없이요? 예? 네? 아, 가만히. 볼만해? 이거 괜찮아요? 네. 뭐 흉하진 않아요? 네. 잘 어울려? 네. 그러면 각설이 타령 한번 불러봐봐. 각설이 타령. 형님이 각설이 타령. 각설이 타령 해서 이제 다른 거 합시다. 다른 거? 다른 거. 응, 먹을까? 신청곡 보릿고개? 어때요? 보릿고개? 응. 박수 한번 쳐봐. 팬이 앉아가지고 공짜로 먹냐. 아니 이런 건 또 어디서 알았대?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웠지 뭐. 아니 갑자기 깡통을 줘서 그러면 제대로 누가 거울 좀 줘봐. 누가 거울 좀 거울 좀 보여줘봐. 아야 우지 마라. 아니 잠깐만 스톱 형님 잠깐만 옷 벗겨 아니 이거 입으면 나 바로 잘려. 그럼 와그라를 와그라를 안 하면 잘못해버리네, 내가 뭘 하고 써. 그렇지. 이거라도 해야지 안 그려? 야 근데 이거 나를 위해서 직접 만든겨 아니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잖아. 어 그러면 부부상회 우리 가게 어떤 가게다 뭐 신선하고 값싸고 어 그렇지만 그래도 또 내세울 만한 거 있으면 한 번 더 자랑해 주세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 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본전치기 아시지? 본전치기에 드릴게. 예. 네. 이 양반은 남기는 것 없이 본전치기로 여러분들한테 드린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어요. 박수 좀 크게 한번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만나봅니다. 김용분 씨 준비하신 노래 미운 사랑. 여러분 박수로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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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예예. 예.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 멋쟁이들 많으시네. 군산 역전시장 아주 부지런한 시장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얘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군산 역전시장은 새벽 시장입니다. 오전 새벽 5시 이전에 벌써 시장 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중요한 건 오전 8시 30분 정도 되면 모든 물건들이 다 정리가 돼서 8시 30분 이후에는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군산 역전시장은 부지런한 분들만 누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시장입니다. 뭐
말 그대로 새벽 시장이니까 수산물, 농산물, 모든 해산물, 뭐 신선도로 따지면 아마 대한민국 최고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새벽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자, 군산 역전시장만큼 이번에 또 무대가 아주 푸짐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 분도 아니고 원 플러스 원입니다. 그래서 흥도 두 배, 그리고 잘생긴 외모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여러분, 트로트 듀오 훈이, 용이, 여러분 박수를 하나 주십시오. 훈이, 용이. 너 때문에 살아, 너 때문에 살아, 너 없으면 안 되는 세상, 힘든 세상을. 나의 사랑아, 사랑이 지치면 정들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자. 내 눈에 보이는 건 너 하나뿐이더라. 내 맘에 보이는 건 너 하나뿐이야. 너 때문에 살아, 저 여러분 양손 머리로 다 같이 박수.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줘, 나의 친구야. 오해는 이해로 실망은 실수로 그렇게 생각해. 사는 동안 내 곁에 있어줘, 나의 사랑아. 사랑이 지치면 정들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자. 내 눈에 보이는 건 너 하나뿐이더라. 내 맘에 보이는 건 너 하나뿐이야. 너 때문에 살아, 너 때문에 살아, 너 없으면 안 되는 세상, 힘든 세상을. 자, 신나는 분위기 계속 이어갑니다. 다음 참가자. 자, 이어서 전병식 씨 준비하신 노래 추풍령. 자, 여러분 박수로 환호해 주십시오. 아이고.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병식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 어르신은 박자를 이렇게 맞추네, 이렇게. 어, 이것도 괜찮아. 본인만의 박자 맞추는 습관 괜찮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만나봅니다. 서연실 씨. 아싸, 내 사랑. 박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있어요? 저분은 또 박자를 이렇게 덜덜덜덜 떨면서 하네. 무릎을 덜덜덜덜 떨어도 괜찮아. 자, 군산 역전시장은 야 역대 와글와글 시장 가운데 남성 출연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참가자도 바로 남성분이십니다. 박종진 씨, 임진강. 여러분 박수로 내주십시오. 박종진입니다. 불필이 흘면 물새도 노래하던 예. 선생님, 네. 평상시에 이런 모자를 중절모를 즐겨 쓰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네. 작년에 사다 놨는데 네. 오늘 처음으로 쓰고 나왔어요. 아, 안 쓰던 걸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 때문에 처음으로 쓰셨어요? 예예. 네, 네. 오늘 제대로 쓰셨네. 네. 오늘 같이 가을 볕이 뜨거울 때는 기가 막히겠어. 저 좀 한번 써봐도 될까요? 아니 아니 안 돼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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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기 때문에. 아니 한 번만 이렇게 아까 내가 번거지 그 각설이 번거지도 썼는데 이렇게 멋쟁이 모자도 한번 써봐야 되는 거 아니요? 한번 씌워줘 봐요. 네.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써드려야죠. 그래요. 그래야죠. 네. 네. I am very glad to have opportunity to meet you. You understand? 모르겠어 스탠드? 모르겠어 스탠드? 모르겠어 스탠드? 아니 영어를 또 많이 하시네. 네. 모자 좀 한 번만 빌려주시오. 네. 아, 아이고 백발이시네. 아니 원래 네. 유전적으로 신머리는 별 수가 없어요. 야. 느낌에 내가 너무 좋네. 응.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 현명하신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밀짚 모자를 어르신들이 다 쓰셨잖아. 네. 이게 이렇게 시원하네. 자, 제가 시원하지만 우리 어르신은 뜨거우니까 우리 어르신한테 모자 도로 들려드릴게요. 자, 마지막 역전시장 멋쟁이 어르신께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변을 주보에 강의 스페르던 아이도. Bye. I love you. Yeah, see you again. Yeah, see you next time. 예. Yeah. 아, 제가 영어를 밤에만 영어를 해가지고 낮에 영어를 잘 못해요. 자, 와그락을 시작한 거죠. 이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인기상. 자, 수상자는 잠시 후에 결과 여러분들께 발표를 해드리고 심사하는 동안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가수를 소개를 해드려야죠. 예, 날씨 이렇게 따끈따끈할 때 이 무대는 정말로 모르긴 몰라도 두 배로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무대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폭발적인 가창력의 이어가수. 자, 여러분 아주 큰 가수 한혜진 씨의 무대입니다. 한혜진 씨! 자, 오라버님들도 박수! 언니들도 박수! 역전시장을 빛내주신 출연자들, 자 여러분 고생하셨는데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아유, 남성분들이 참 많아서 오래간만에 어쨌든 힘이 불끈 나네요. 자, 이 가운데 자 시상
수상자는 네 분입니다. 자, 시상에는 우리 역전시장을 잘 이끌어주고 계신 우리 임도훈 상인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상인회장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푸짐도 하셔라. 회장님, 잠깐만 이쪽으로 오시죠. 네. 예, 예. 우리 회장님, 저 군산 역전시장이 뭐 50년 이상 계속 군산 시민들 또 타지에 오신 분들,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사랑하는 이유, 비결,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아, 저희 역전시장은 군산 시민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 또 옛 군산 역전과 더불어 또 도깨비 시장이 또 이렇게 같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군산 시민분들이 아마 저희 역전 종합시장을 제일 사랑해 주시는 거라 믿고 그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믿고 있디야. 네? 우리 상은 회장님 더 잘 이끌어 달라고 박수 좀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너무 많이 이렇게 맛있게 잡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먹어야 되는데 요즘 조금 자제 중입니다. 아이고, 자제 중인데 몸이 이려. 열심히 일하는 회장님이십니다. 자, 이제 수상자 지금부터 시상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기상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인기상 수상자 철을 각설이로 만들어 주신 김주상 씨 축하합니다. 예, 자, 군산 역전시장 부부상의 우리 사장님, 네, 오늘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장려상 시상하겠습니다. 장려상 수상자 정말 좋았네 부르신 강양임 씨 축하합니다. 예. 아이고, 이게 좋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최우 수상 생각했는데 섭섭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네.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자, 이어서 우수상 수상자입니다. 우수상 수상자. 야, 심사위원이 여성이었으면 이거 100% 최우수상이네. 잘 부르셨습니다. 내 안에 부르신 이태우 씨 축하드립니다. 네. 전국의 남성 여러분, 각시를 생각하고 각시를 아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아무도 공감 안 하시네. 최우수상 수상자 발표합니다. 으허, 이분이셨구나. 축하합니다. 아싸네 사랑보전 서현실 씨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자, 서현실 씨 아싸네 사랑 아마 따님하고 손자가 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네요. 자,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시장 바로 군산 역전시장입니다. 식재료가 정말 풍부하고요, 맛있는 먹을거리 주전부리 정말 저희들 자신합니다. 꼭 한번 와주시길 바라고요. 군산 역전시장 오시면 호주머니도 가벼워도 되고 그리고 장바구니는 무거워지는 시장입니다. 꼭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수는 다음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오늘은요, 군산 역전시장. 우와, 이 역전시장 아주 특이하네. 왜냐면 이 상가가요, 시장이 기찻길처럼 쫙 한 줄로 돼 있어. 수백 미터가 그냥 쫙. 좋다 좋다, 장보기 딱 좋아. 싱싱한 식재료로 무장한 군산 역전시장. 군산 앞바다에서 확 잡아올린 수산물은 물론이요, 싱싱한 채소에 맛깔난 반찬까지 장바구니 유혹하니 안 넘어갈 재간이 없다. 어디 반찬 뿐이랴, 집집마다 특색 있는 맛으로 승부하는 주전부리들은 없던 식욕까지 불러일으키는데, 식재료면 식재료, 음식이면 음식,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맛과 품질로 고객 사로잡는 군산의 부엌, 군산 역전시장으로 지금 황기순이 간다. 예! 떡이다. 떡. 내가 좋아하는 떡. 아,
갑니다. 아무리 못해도 25년, 30년 이상 됐다. 맞죠? 25년 이상 됐습니다. 떡집만? 그러면 여기 자리에서? 예, 예. 그러면은 이 군산 역전시장에 그래, 과거와 현재를 다? 다 알죠. 뭐가 세 개? 아, 누구지? 수제가 몇 개인지 다 알죠. 수저까지? 그러면 아, 35년 이상을 하셨는데 우리 집은 이 떡이 정말로 너무 좋아하는 떡이다. 어떤 떡? 이게 제일 잘 팔려요. 어떤 거? 어떤 거? 통팥시루떡. 이게 제일 올라가고 저게 얼마씩이요? 4,000원. 4,000원. 통팥시루떡. 이게 찰져 보인다. 찰져 보여. 몇 살 하나도 안 들어가. 첫 살로. 이게 이게요. 떡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안 달아. 설탕을 안, 거의 안 넣나 봐? 조금 넣었어. 딱 좋네. 응? 그게 살짝 뭐 괜찮다. 우리 집에서는 이게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한 군데에서 사실 5년 이상 장사하는 분들은 어떤 품목이 됐던 무조건 인정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35년 이상 된 거면, 야 이거는 뭐 가격, 맛, 뭐 친절 모든 게 다 어우러져야지 35년 이어지는 거 아니야? 언니 앞으로 오래 하지 마. 35년 했으니까 예, 예. 20년만 더 해. 알았죠? 맞습니다, 20년 더. 그래 언니. 백신사이니까. 그렇지. 20년 더 해야지. 그렇지. 20년 더 하셔. 예, 예. 아우 떡 먹었더니 그냥 배가 빵빵하네. 예 예. 야, 언니. 네. 혹시 한석봉 어머니 같아요? 제가 자식들을 위해서 네. 떡 장사를 시작했어요. 응. 저거 떡집을 해서 한번 시합을 해보자 하는 식으로. 제가 떡집을 해가지고 아들들을 키워서 다 자식들이 아니, 다 잘 됐어요. 이거 언니 떡 네. 떡이 칼이 나가는 게 네, 벌써 네. 틀리구만. 아, 전 안 보고도 이렇게 다 썰어요. 이렇게 이렇게 똑같아. 네. 안 보고 썰었는데 똑같아. 그래요. 이게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활의 달인이네. 그러죠. 몇 년 하셨어? 저 28년. 28년. 네. 그럼 언니 떡집에서 네. 언니가 제일 자신하는 떡은? 어떤 떡? 다 자신 있어요. 다 있지만 자신 있는데? 그 중에도 인절미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우리 집 인절미가 어떤 소경분이 엄마가 나이 많이 드셨어요. 그분이 항상 인절미를 사러 오셔. 그랬는데 군산 시내를 전 시내를 다니면서 인절미를 먹어봐도 우리 집에서 사간 것만 맛있대. 그 소경이 우리 것을 그렇게 알고 있대요. 그러면? 그래서 다른 집에서 사갖고 가면 아니라군데. 쑥 인절미라고 먹어야 한다. 우리 집은 항상 열려있어요. 그냥 누구를 위해서라도 다. 하나도 안 달아요. 안 달아요? 근데 고소해. 고소해? 응. 그런 의미 때문에 인절미가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금 간도 잘 맞춰야 되고 당분도 맞춰야 되고 좋은 쌀을 좀 좋은 원료를 써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정성을 좀 들여야 되고 물어봐 엄마. 그래도 우리... 아니, 어때요? 맛있어요? 역전시장에서 그래도 내놓으라는 미면떡집이에요. 아까 언뜻 저기 누가 얘기하는데 아, 그랬어요? 효부상도 받으셨다며. 아, 네, 오늘 제가 바르게 살기 그 운동본부에서 이렇게 받았어요. 오, 그러면 시부모님한테? 네. 저는 시어머니하고도 지금 같이 시집 와서부터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어요. 아이고, 시집살이를 헛벌나게 오래 하시네. 그렇진 않아요. 우리 시어머님 너무 좋으셔서. 좋은 분. 네. 떡집에 와서 효부상 받았다가 이제 아, 내가 또 떡이 또 달라 보이네. 아이고, 어머니. 예, 네, 하여튼. 많이 드셔요. 응. 네. 화이팅! 네, 맛있다! 어, 여기 잠깐. 여기가 지금 방앗간인데, 원래 내 꽃이 밖에 없네. 사장님? 아, 예, 예.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예, 예, 예. 여기가 방앗간이 맞잖아요. 예, 그렇죠. 방앗간 그럼 우리가 보통 떡, 뭐 참기름, 뭐 들기름, 뭐 이런 건데, 맨 꽃이 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떡방앗간.
이거는 일반 고추방앗간. 아 근데 고추만 이렇게 빨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많죠. 왜냐하면 고추는 네. 어차피 재래 시장 아니고는 이제 살 데가 없으니까. 맞아. 그러면 국산 고추 이거 지금 사장님이 직접 말리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저희들은 주로 이제 산지가 주로 고창이에요. 고창. 고창, 대리, 무장 이런 쪽에 가가지고 직접 농가에 가서 이제 사기도 하고 안 그러면 그 농가에 들리는 중간 상인을 통해 사기도 하고 거의 태양처럼 제가 취급하니까. 그러니까 매운 질이라든지 이제 맛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거의 다 빨라서 맛을 보고 바르니까 다 보증을 한다는 얘기. 근데 고춧가루 빻는 거 한번 구경해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될까요? 돼요? 가능하죠. 어, 그럼 보여주세요. 제가 한 근만 드릴게요. 네, 한 근. 600g. 600g. 네, 600g. 야, 이거 뭐 달인이네, 달인. 네.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여긴 뭐예요? 마지막 단계 비행선 풀어주고. 아, 풀어주고 풀면서 다시 한번 섞어주고. 아이고 매워. 정말 매운 맛이 느껴지네. 네. 네. 향초랑 맛도 있고 향이 좋고 김치를 담아도 잘 삭진 않아요. 그다음에 양근으로 담으면은 황산화 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고추가 김치가 훨씬 덜 식어, 덜 삭아요. 덜 무르고. 그래서 양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초 제대로 된 고추 맛을 보시려면 매운맛 보시려면 군산 역전시장 오시면 이 집, 이 집. 상담함. 제가 또 맛을 하시면 전국도 아니라 많아요. 다른 집도. 많대 많대. 근데 이 집으로 오셔. 왜냐면 양심이 있는 사장님이야. 이거는 내가 딱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아지입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몇 마리요? 열 마리. 열 마리 뭔 마리게? 24,000원. 맛있네요. 그거 얼마요? 3만원. 3만원? 네. 많이 파시고 명절도 유쾌하게 잘 보내세요. 많이 파세요. 모처럼 맞는 추석 명절에 우리 전통시장들을 많이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왔고 그중에서도 어렵다는 군산을 찾음으로써 군산 경제에 도움을 좀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왔습니다. 전통시장은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정말 마음속에 추억 같은 곳, 정이 있는 곳, 따뜻한 곳, 그런 곳이죠. 전통시장을 명절 때는 특히 더 많이 이용함으로써 제수 비용도 좀 절감하고 또 모든 가족들이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 서민 경제와 함께 활성화되는 그런 분위기를 함께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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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이제 좀 어려워져서 그런지 저희 급식소 인원이 좀 더 늘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여러 간데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과 실질적으로 이렇게 찾아준다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요긴하게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 전통시장에 많이들 오셔서 많이들 애용해 주시고 명일도 잘 보내시고 서로서로 사랑합시다.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고요. 우리 역전시장 많이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사가지고 가세요. 한가위 잘 보내시고 우리 군산 역전에 오셔서 참 많이 봐주시고 올해도 건강하세요. 즐겁고 행복한 명절 잘 보내시고요. 우리 군산 역전시장 많이 애용해 주세요. 한가위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그러길 시장 소식. 전국 우수 전통시장을 한 번에 만나는 기회. 2018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가을에 즐기는 전라북도 전통시장 여행. 2018 전통시장 가을축제가 9월부터 10월까지 전북지역 11개 시장에서 펼쳐집니다.